이게 한 짝 길만 있으면 되는데 이 짝 길이 없이 차 길로 댕길라니까 항상 사람이 위험하지. 나무건 사람이. 저기서 돌아서 언제로 이리로 돌아서 여기 어떻게 가요? 옛날에 이게 또 막기 전에는 이 길을 그냥 다녔거든. 이거 사람 다니라고 해놓은 도로잖아요. 근데 막아놓고 그걸 못 들어가잖아. 차 길로 다녀야 되니까. 인도 대신 차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은 도로입니다. 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 왜 주민들은 안전한 인도를 눈앞에 두고 이 위험한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까요? 민원25에서 취재했습니다. 주민들의 아슬아슬한 보행은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. 기부채납으로 인도가 생겼는데 아파트 입구부터 시작해 끝나는 지점까지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습니다. 주택가에서 나온 주민들이 이 인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80m가 넘는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주민들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 불편해요. 진짜 엄청 불편해요. 여기 이거 사람 다니라고 해놓은 도로잖아요. 근데 막아놓을까 그걸 못 들어가잖아요. 저기서 쭉 이리 올라오면 저기서 돌아서 언제로 이리 돌아서 여기 어떻게 가요? 그냥 저리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불법으로 다니는 거예요. 공사 현장에 대형 차들도 많이 다니는 길. 차들이 차도에 사람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. 모든 주민이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타리 일부를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펜스를 두 개만 열어줘도 그럼 이 횡단보도 선을 그려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할 수 있도록. 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적에 경찰은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심의를 마쳤고 구청은 울타리 개방을 위해 인도의 턱을 낮췄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이 펜스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면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발생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여기저기서 뭐 서로 의견이 상반돼서 일단 임시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예요. 양천구는 옴부즈먼 제도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횡단보도 설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. 민원 발생 후 수개월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주민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. 주민들의 아슬아슬한 보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민원25 신다혜입니다.